김호중 검찰총장 체제가 오늘 사실상 시작이 됐습니다. 취임식을 가졌죠. 그리고 어제 취임식을 가졌죠. 취임식을 가졌는데 심우정 검찰총장이 상당히 의미 있는 말을 했다고 저는 봅니다. 취임사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말이 이재명을 향해서 또는 문재인을 향해서 한다고 들렸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의 멘트들이 가령 범죄 수사는 신속하게 한치의 빈틈없이 수행되고 어떠한 외부의 영향이나 치우침 없이 오로지 정부와 법리에 따라서 결정해야 된다. 자, 외부 영향.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본인 임기 동안 검찰의 직접 수사 역량을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부패범죄와 경제범죄에 집중시킨다. 중대한 부패범죄, 경제범죄. 경제범죄는 이제 민생과 관련된 범죄를 이야기하고 지금 중대한 부패범죄는 문재인 이재명은 부패범죄죠. 자, 그래서 이런 상황을 보면은 수사가 심호중 총장의 수사가 상당히 강도 높게 진행이 될 걸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문재인의 뇌물죄를 비롯한 수사도 있지만 이재명의 그 법인카드 유용 사건 이것도 지금 2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조명원 씨가 국민권익위에 문제를 제기를 하고 나서도 2년이 지나고 있는데 유원석 검찰총장 체제에서 이걸 제대로 수사를 안 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수사도 있고 또 정자동, 성남시 정자동 호텔 특혜 의혹 사건 이것도 정자동 저수지가 있다. 뭐 대장동 저수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정자동도 특혜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호텔 건설하는데 거기도 이재명의 저수지가 있다 이런 말까지 있는 그 수사도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결론적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윤석열 대통령 최근에 굉장히 어렵죠.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지율이 20% 갤럽 기준으로 20%까지 떨어졌죠. 그래서 심리적 탄핵 상황이다 이런 말까지 나옵니다. 거기다가 배우자 리스크도 현실적으로 있죠. 뭐 그 배우자 리스크를 김건희 리스크를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더 확대 재생산하는 측면은 있죠. 이재명 이쪽에서. 자, 그런데 그렇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저는 초반에 제대로 신적폐 청산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신적폐. 문재인 이재명이 쌓아 올렸던 그 적폐죠. 그래서 그걸 하라고 유원석 검찰총장을 초대 검찰총장이 임명을 했는데 그걸 제대로 하지 못하고 지금 나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좀 늦었지만은 2년을 상당히 고생을 했지만 이제 새로운 검찰총장이 들어서고 수사 같은 것을 제대로 하고 또 법원에서도 판결을 신속히 하고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도 탄력을 얻을 수 있다. 탄력이 붙을 것이다. 지금처럼 이 극심한 여소야대를 가지고 이렇게 막 밀어붙이는 이 상황은 좀 변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일종의 정계 개편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은 이 조국 구속되면은 12명 지리멸렬하죠. 그 다음에 민주당이 쪼개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문재인 쪽과 이재명 쪽. 그래서 여러 가지 정치적 변혁이 일어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좀 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자, 그런 기대까지 하게 되는 오늘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징역 2년 구형이 갖는 의미입니다.